여러분 안녕하세요. 독일 라이프스타일의 저는 디스맨입니다. 오늘은 저와 제 와이프가 코로나 백신 맞으러 왔어요. 어제 우리는 언제쯤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을까 기다리다 하우스 닥터에게 연락을 하게 됐어요. 그랬더니 하우스 닥터가 하는 말이 너희가 백신을 맞겠다고 병원에 의사표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여태까지 병원에서 연락을 안 준 것이다. 그렇게 말을 하길래 그러면 언제쯤 내가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예약을 잡아달라 했어요. 그랬더니 그럼 내일 와. 내일 오면 너희 백신을 맞을 수 있어. 그래서 처음에는 백신 그 예약을 하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오늘 오라고 내일 오라고 하니까 오늘 오게 됐는데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독일에 뭐 화이자를 맞네 모더나를 맞네 막 말씀들이 많더라고요. 한국 뉴스나 뭐 이런 걸 보면.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. 저도 궁금하니까 나는 그럼 무엇을 어떤 백신을 맞냐, 화이자를 맞냐, 모더나를 맞냐,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냐 그랬더니 너희들은 그 60세 미만이기 때문에 화이자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저와 제 아내가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됐어요. 그리고 우리 아이가 만 14세가 됐어요. 그렇기 때문에 헤센주에서 독일에 각 주가 있는데 저희가 사는 데는 헤센주인데 헤센주에서 아이들이 6월 30일부터 6월 말부터 7월 16일 이전까지 일단 방학 전에 백신을 1, 2차를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6월 말부터 7월 16일 이전에 1차 접종을 맞는다고 그 통지가 왔어요. 그래서 다행히도 아이도 6월 말에는 백신을 맞을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학교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공지가 와서 어제는 뭐 이래저래 하면서 좀 안도감을 가질 수 있는 하루였어요. 그리고 그 아이들도 처음에는 맞네 못 맞네 하다가 맞게 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덜 불안할 것이고 그리고 아마도 독일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휴가철에는 휴가를 가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 전에 1, 2차 백신 접종을 다 마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린이들까지 백신을 맞춰준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지금 저희가 병원에 가서 이따 병원에 가서 또 여러분께 화면을 열어서 정보를 보여드릴게요. Hello. Hello. So, einmal Karte rein, genau.잠시 전 제가 백신을 맞고 나왔어요. 이게 뭐냐면 백신 카드예요. 이거 가지고 이제 한 번만 더 맞으면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고 유럽 내에서 미국에서 여행을 할 수 있는 패스카드로 사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자, 어쨌든 오늘 맞았습니다. 이제 어떤 증상이 나에게 나타날지 한 번 더 리뷰를 남겨서 그 다음에 방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제가 지금 어디 가는지 아시겠어요? 코로나 예방주사 맞은 기념으로 저희 와이프와 아이에게 짜장면을 사주러 가고 있어요. 여기는 오토바이 배달이 안 되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사 먹으러 가야 돼요. 배달을 직접 하러 가는 거죠. 그러면 10%를 할인을 해줘요.
제가 오늘 가는 곳은 프랑크푸르트에서 제일 유명한 중국집이에요. 이 중국집 이름은 말해도 되나? 하여튼 중하루라고 있는데, 이 양반이 카나다에 살던 분인데 프랑크푸르트에 와서 중국집을 아주 멋들어지게 체리했어요.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중국집으로 아주 유명해요. 최고예요. 그 간짜장, 뭐 짜장, 볶음밥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요리를 참 많이 취급하는 데예요. 여러분 혹시 프랑크푸르트 오실 일 있으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, 제가 드디어 중국집 중하루에 왔습니다. 자, 보시죠. 중국집 같은 분위기는 하나도 안 나죠. 여기가 아마 옛날에 공장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에 프랑크푸르트 최고의 맛집을 만들어 놓은 거죠. 좀 있으면 그 저희 아이와 와이프의 짜장면이 내려올 것이에요. 갖고 오셨나요? 네, 갖고 왔어요. 오빠, 여기는 중국집 배달을 이렇게 해요. 자, 이제부터 불 켜기 전에 빨리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자, 멋지죠? 중화로에서 사가지고 온 프랑크푸르트 최고의 맛집 중화로에서 사갖고 온 짜장면, 간짜장입니다. 맛은 맛있잖아 원래.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. 잘 먹겠습니다. 여러분, 제가 예방접종을 하고 온 지 딱 10시간이 돼서 리뷰를 올립니다. 저희는 그 뉴스나 이런 데서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 얻을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 많이 정보를 접했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병원에 갔어요. 그리고 그 병원에서 실내에서 저희가 모여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테라스로 나가서 한 30여 분이 예방접종을 함께 기다렸어요. 그러면서 저희 하우스 닥터가 들어와서 예방접종에 대한 부작용, 뭐 대처사항, 그리고 동의 이런 거를 함께 설명을 해주셨는데, 미열이 날 수 있고 주사 맞은 곳에 근육통이 있을 수 있다. 그런데 열이 2-3일 지속되면 병원에 연락을 해서 꼭 치료를 받아야 한다. 뭐 크게 그런 상황이었고, 병원에서 그 주사실에 들어가서 주사를 맞을 때는 저희가 화이자를 맞았는데, 비온텍이라, 독일에서는 바이온텍이라 그래요. 미국에서는 화이자라 그러고 한국에서도 화이자라 그러는 것 같아요. 근데 독일에서는 바이온텍이라고 아주 의사 선생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행운을 얻었다. 그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었다. 그리고 예방접종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인풍북을 저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. 인풍북은 예방접종을 한 거를 기록하는 기록지예요. 근데 이거를 가지면 유럽이나 미국 같은 곳에 자유롭게 이제 앞으로 여행을 할 수 있는 카드예요. 독일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맞는 예방접종을 저런 식으로 기록을 한다고 그래요. 우리나라의 신생아가 태어나서 그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주사 맞은 거를 이렇게 학교에다 내듯이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예방접종을 받고 제가 또 몸으로 느낀 거는, 예방접종을 하는 순간 주사액이 들어와서 약간 이 제가 좀 예민한 편인데 후두부가 약간 얼얼한, 아 내가 알코올 성분을 맞았다 그런 정도의 느낌이 있었고, 미열이나 근육통은 없었어요. 그에 비해서 제 와이프는 주사 맞은 쪽에 어깨 근육통이 살짝 있었다고 합니다. 근데 지금 10시간이 지났는데 미열이라든가 근육통이 심하게 온다든가 뭐 다른 증상이 있는 건 없었어요. 그래서 저희도 다행히 예방접종을 잘 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도 하루빨리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어서 생활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제가 맞은 예방접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, 그 다음에 독일은 화이자가 3주에서 6주 사이에 2차 접종을 하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저희도 아마 5주에서 6주 사이, 아마 6주였던 것 같아요. 정확하게 그 예약한 그 날짜를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때 2차 접종을 맞으러 갈 거예요. 여러분과 제가 함께 행운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